작년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 유튜브 영상에 쓰이는 배경음악을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크리스마스 연휴로 약 2주 동안 집에서 집콕을 하면서 아 이참에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싶어서 이 아이패드와 가라지밴드 앱으로 제 지난 브이로그 영상에 쓰인 음악을 만들어봤습니다. 보시죠. 네, 자연스럽죠? 자, 그럼 이 음악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같이 한번 봅시다. 일단 먼저 가라지밴드 앱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플러스 버튼, 새 프로젝트를 여는 버튼을 눌러주고 그리고 트랙스하고 라이브 룹스 중에서 라이브 룹스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뜨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팩을 다 받는 거거든요. 사운드 라이브러리라는 요 첫 번째 뜬 거 요거를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팩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냥 다 받았거든요, 들어보려고. 골라서 다운을 받으면 여기 이렇게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Vision and Verse 요거를 눌러줘 볼게요. 그럼 이렇게 쭉 루프들이 뜹니다. 루프가 요 악기로 특정 길이로 연주한 소리가 이 박스 하나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를 클릭해보면 이런 식으로 소리가 계속 반복해서 이 루프, 이 동그라미가 계속 돌아가면서 소리가 반복해서 재생되는 그런 기능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일일이 클릭을 해서 연주를 하는 방식인데 노래가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은 처음에 뭐 드럼 나왔다가 그 다음에 뭐 피아노 소리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소리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 거를 내가 만약에 원하는 대로 만들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쭉 선택해주면 됩니다. 내가 맘대로 내가 원하는 소리를 원하는 순서대로 재생을 해서 나만의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녹음된 소리를 가지고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수천 수만 가지의 곡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아까 보셨듯이 악기 팩 같은 경우도 이렇게나 많으니까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능인데 또 한 가지 되게 간편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한 줄에 있는 루프들을 한 번에 재생하고 싶으면 요거를 눌러주면 돼요. 여기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이 열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요 부분을 터치를 해주면 전체가 한 번에 재생이 됩니다. 1열, 2열, 3열, 4열, 5열을 순서대로 쭉 눌러서 재생을 시켜볼게요.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진짜 너무 완벽하죠. 짜여진 음악을 다 구성을 이미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애플에서. 그래서 진짜 그냥 이거 열을 쭉쭉쭉쭉쭉 순서대로 누르기만 해도 완전한 곡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저는 그래요. 저는 저만의 음악을 만들고 싶지 사실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고 짜여진 거를 그냥 재생만 하는 거면은 그거는 사실 그냥 뭐랄까 색칠 공부 책에서 정해진 색깔 채우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내 그림을 만들고 싶어 이런 거니까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여기서 좋은 소리들을 뽑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배열을 해서 완전히 새로운 곡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거를 해보자 싶어가지고 막 여러 가지 팩들을 이렇게 재밌게 재생을 해보면서 느낌 있다 생각되는 샘플을 이렇게 쭉 골랐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것저것 다 열어보다가 제가 또 R&B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R&B 그룹 팩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쭉 떴는데 이것저것 막 재생해서 듣다가 되게 마음에 드는 샘플을 하나 발견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생해볼게요. 샘플을 딱 듣는 순간 이거 진짜 좋다, 그래서 이걸 갖고 뭔가 만들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먼저 녹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얘가 녹음 시작하기 전에 네 박자를 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녀석을 딱 재생을 해주는 겁니다. 정지를 해서 녹음을 해줬어요. 그럼 이 녹음된 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를 클릭해주면 지금 저희가 플레이하면서 녹음됐던 그 루프가 이렇게 쭉 직선형으로 이렇게 트랙 뷰로 볼 수가 있어요. 요거를 앞으로 좀 당겨줄게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맞는 드럼을 골라야겠다 싶어가지고 무엇을 열어줬냐면 제가 또 힙합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 힙합 매셔라는 팩이 있어요. 요 녀석입니다. 요거를 열어서 봤는데 이 칠한 이 로피한 내가 골랐던 그 샘플에 어울리는 드럼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 두 녀석입니다. 요 녀석은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녀석을 눌러주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럼 그 상태로 또 하나하나 녹음을 해주는 거예요. 녹음 버튼 누르고 식으로 녹음해줬어요. 그러면 또 다시 트랙 뷰를 가보면 이렇게 녹음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에다가 뭔가 더 어울리는 소리들을 찾아보자. 지금 요 첫 번째 녀석은 약간 배경으로 깔아주는 그런 소리라면 뭔가 좀 포인트를 주는 그런 소리들도 넣어보자 싶어서 또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딱 여기에 맞아 떨어지는 정말 비슷한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 소리는 이 7이라는 팩에서 찾았는데요. 7팩을 눌러줄게요. 여기 보면은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요게 우리가 처음에 골랐던 그 샘플이랑 너무 느낌이 비슷하다 싶어가지고 같이 소리를 들어봤어요. 되게 잘 어울리죠. 그래서 요 녀석도 음악에 넣기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넣은 소리가 한 개의 소리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R&B 팍에 있는 바로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아무튼 다섯 개의 소리를 가지고 곡을 완성을 했는데 다시 트랙 뷰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트랙 하나를 선택하고 원하는 곳으로 왔다 갔다 옮기거나 카피하고 붙여넣고 하는 식으로 복제를 할 수가 있고 원하는 곳에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를 정하고 해서 이렇게 배열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완성을 시킨 거예요. 그럼 완성된 음악을 들어보시죠.
네, 여러분, 그럼 여기까지 아이패드 가라지 밴드로 유튜브 배경음악 만들기를 마무리를 할게요. 이 음악은 제 사운드 클라우드에도 올라와 있고 아래 링크의 블로그에서는 mp3 파일도 다운받을 수가 있으니까 혹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분들은 블로그에서 다운받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빠빠이.